7과 본문 3또 갑시다. Sensor socks라고 합니다. 센서 양말이죠. Kenneth Shinojuka 역시 일본인 was a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A다 when police officer brought his grandfather home이라고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brought 데려왔대요. 그의 grandfather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home 부사입니다. 집으로 데려왔을 때 걔는 애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The old man 할아버지죠. Had been f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Had been found 바로 had 플러스 pp가 있으니까 대과거인과 한번 눈치를 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니까 발견되답니다. 문제는 뭐냐? A. find라고 했습니다. 주어는 발견했다. B가 자는 것을 이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지금 자고 있겠죠? 그래서 sleeping이 됩니다. 이건 이제 오형식이라고 하죠. 이거를 수동태로 쓰면 is found. 그다음에 sleeping by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andering이 나오는 겁니다. ing로. 됐죠, 됐죠? 그래서 오형식의 수동태라서 wandering ing 나오는 거 확인 한 번만 할게요. 됐죠? 그 늙은이는 발견이 되었다. wandering 걸어다닌 것으로 aimlessly, aim이 조준, aimless 조준 없이 ly 조준 없게. 됐죠? 그래서 이게 목적 없이 on the street을 배회하는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한 문장에 과거 시제가 없죠. 하지만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있죠? 데려온 게 과거, 발견된 게그 전, 대과거.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는 did not remember.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WH가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 명사절이겠죠? 언제, 그리고 어떻게 he had gott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re. 거기에 부사니까 당연히 got은 일 형식입니다. 일 형식이니까 got은 도착하다라고 하는 이동의 의미를 갖는 거 아시죠?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 언제 거기에 도착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했다. 역시 대과거 시제 나왔습니다. 대과거 시제 나왔으니까 여기는 한 문장 안에 과거 시제가 있죠? 기억을 못한 건 과거, 도착했던 건 대과거. 보시면 되죠? 그리고 도착하다가 일 형식이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수동태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It turned out that he had Alzheimer's, a brain disease that slowly takes away patient memory and ability to think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밝혀지다인데 사실 이거 이시 비인칭 주어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걸 진주어 가주어로 보시는 입장도 있는데 저는 비인칭 주어로 배웠습니다. 막연한 상황에서 쓰는 비인칭 주어라고 배웠어요. turned out이 밝혀지답니다. 근데 진주어 가주어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비인칭 주어는 막연한 상황에서 쓴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보어예요. 보어로 봅니다. He, 그는 had 가지고 있다고 Alzheimer's,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다고 동격이죠. Brain disease인데 then 나왔습니다. 당연히 앞에 명사 있으니까 형용사절 칠하면 되겠죠. Slowly takes away,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Patient memory, 바로 환자의 기억과 ability, 능력을 to think,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 버리는 disease다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는 딱히 없는데 문법이 조금 있다는 거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 봅시다. Going to middle school, ing 나오고 쉼표 나왔죠? 분사구문. 중학교로 가면서 케네스는 often look after. 자, look after 조심합시다. 돌보다란 뜻이에요. Look at 보다, look은 보이다, look up 존경하다, look after 돌보다, often 종종 돌봤답니다. His grandfather 할배를. 근데 when 나오고 쉼표 나왔으니까 당연히 네, 부사절이라서 때라고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his grandfather 그의 할배가 got up 일어나가지고 started to wander 걸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Kenneth 이 중학생은 followed him 목적어 걔를 뒤쫓아갔습니다. To protect him from da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기 위해겠죠. protect 자, 방어하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에 억제가 나오면 전치사는 from을 쓴다는 거. 그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뒤따라 나갔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셔도 약간 느낌 오나? 바로 네, him 또는 he 다른 한명 구하는 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됐죠? 왜냐? 여기 보면 케네스 시노즈카도 남자이고 할배도 남자거든요. 조심합시다. 여기까지는 다 힘이 할아버지예요. Following his grandfather 역시 ing가 나오고 쉼표 나왔네요. 여기. 그의 할배를 따라가면서 따라갈 때라고 하시면 되죠. He 드디어 얘가 케네스 시노주카입니다. 나머지는 다 할배였어요. Wondered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왔죠? 궁금했답니다. WH 나왔으면 당연히 명사절인지 아닌지죠? 그가 역시 케네스가 could do 할수 있는지 anything 어떤 것을 more 더 많은 어떤 것을 to help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형용사긴 하지만 thing이 있으니까 형용사가 뒤로 온 거죠. 즉 여기는 to 부정사는 thing 뒤에 있는 겁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죠. 그죠? To help him. 그를 도울 더 많은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를 궁금했다 라고 여기까지 명사절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케네스가 드디어 주어로 나왔어요. 다음 보죠. His grandfather, 그의 할배는 was safe. 안전했습니다. When he, 할배, stayed in his room. 그의 방에 있으면 안전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는 다시 한번 할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자, 다음 보죠. His grandfather, the problem, 문제는 뭐다? 됐나 왔어. 앞에 동사 있으니까 명사절 갑시다. There was, 동사죠? 있다. was니까 있었다. 노부터서 없었다. 바로 갑시다. way, 방법이 없었다. 어떤 방법? knowing, 아는 방법이 되겠죠? WH 나왔는데 앞에 역시 동사 있으니까 명사절 갈게요. Where, 어디서? His grandfather, 주어, would go. 갈지. 어디로 그의 그 할아버지가 갈지를 아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When he left. 이건 당연히 고우가 일형식 동사니까 이외에는 부사절일 수밖에 없겠죠? 고우가 여기서 끝났으니까요. 동사 뒤에서 명사절 이러지 마시고요. 됐죠? 그가 left. 떠난다. A safety of his room. 바로 그의 방의 안전을 떠났을 때 당연히 he도 역시 할배입니다. 됐죠? 이렇게 잘라줄까요? 됐죠? 그래서 할배의 방에서 안전한 곳에서 걔가 떠나버렸을 때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아는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왠지 영작 주면은 좀 짜증이 날것 같아요. 방금 여기는. 그래서 좀 외워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의주동에다가 뭐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부사절에다가 there was no에다가 뭐 대절에다가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좀 짜증이 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that required 요구했다. 뭘 요구했다? 됐나 왔으니까 앞에 동사는 명사절이죠? Someone, 누군가가 stay with him all time. 자, 여기도 좀 조심하셔야죠. require 보셔야 됩니다. require 요구하다죠? 주요 명제 동사,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요구, 요구, 요구. 제가 말하고 싶은 문법은 요구하다. 대절 뒤에 뭐 생략? should 생략. 이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문법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기는 과거 시제를 썼는데, 여기는 동사 원형 쓴 이유가 뭐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should은 조동사기 때문에 그 뒤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실제 시험 문제는 stayed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됐죠? 그와 함께 계속 누가 있어야 된다. all time, 항상. 그렇죠? 그거를 요구했다. 그것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위치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대빡 나와버린 경우는 위치 바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one night, a spark of hope, 희망의 불기가 희망의 불꽃이 크로스드 케네시스 마인드 크로스 마인드 하면 떠오르답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꽃이 그 케네스의 마음에 떠올랐다 보시면 되고 When 케네스가 watched 봤을 때 As his grandfather got up and stepped down onto the floor as usual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뭘 봤죠? Grandfather가 got up 일어나서 stepped down on the step down 하면은 발걸음을 붙이다죠. On the floor 이 바닥에 as usual 평소와 같이 평소처럼 on the floor에 stepped down 할때 케네스가 봤을 때 이렇게 두 번째로 합시다. An idea 한 아이디어가 stuck in 여기 힘 누구죠? 이거 케네스입니다. 됐죠? 케네스에게 한 생각이 머리에 뭐 쳤다라고 보시면 되죠. To work 쉼표 나왔으니까 하기 위한 거 아실 겁니다. 걷기 위해 a person must first step down 한 번에 동사 칠게요. 그죠? 짚어야 된다. On their feet, 그들의 다리로 짚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If a patient's step, 이 환자의 걸음이 make, 만들어 loud noise, 큰 소음을 만들어낸다면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Walking in the wooden shoes라고 되어 있죠. 마치 뭐인 것처럼 walking, 걷는 것처럼 어떻게? In wooden shoes, 그 나막신으로 걷는 것처럼 따닥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it, 그것은 will wake up. 깨울 거야, the caregiver. 바로 돌보는 사람을 깨워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여기는 will 써야 되고, if 다음엔 will 안 쓰는 거 아시죠? 예, 요거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음. But it
will also wake up others. 다른 사람도 깨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Who 나왔습니다. 앞에 명사 있으니까 뾰족가로 칠게요. 자, 어떤 사람이 are sleeping nearby. 근처에서 자고 있는 누군가도 깨워버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할 말이 바로 뭘게요? No, it's not practical. 빈칸 나오겠죠. 응, 그것은 실용적이지가 않아라고 말을 한 겁니다. 됐죠? 왜? 모든 사람을 다 깨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단어 문제 나오는 거 조심하죠. 케네스는 생각을 했답니다. Was it possible to send? 가능한가요? 뭐 진주어 가져온 건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send 보내면 some kind of signal을 누구한테만? Person you want to wake up 한테만. 너가 깨우고 싶은 명주동이죠. 사람에게만 some kind of signal을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됐죠? 그랬더니 there must be, there is there라에다가 must까지 넣습니다. 게다가 must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무조건 100% 틀림없다로 해석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입니다. 몇 센서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목적으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how could the signal be receiv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그널을 보내는 센서는 있을 건데 어떻게 시그널이 be received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동사죠, 그죠? 일형식이니까 여기서 문장 끝났고요. 케네시스 생각은 started to speed up. 한 번에 동사 봅시다.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역시 여기서도 지금 센서 양말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면 관찰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지금 양말을 개발을 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것도 내용일치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내용일치. 그래서 1, 2, 3, 4, 5번 보기가 영어로 주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꼭좀 알아두시고요. 사실은 여기가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말은 많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일치만 좀잘 보셔도 상관이 없고 하나 더 있죠? 지칭 추론. 보이는 희나 힘 중에 다른 한명 고르시오 해가지고 나오는 거 역시 있습니다. 케어기버 그거 고르시면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빈칸 문제 있었죠? 바로 practical이라고 하는 단어 꼭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됐죠? 문법이 몇개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막 엄청 핵심적인 문법은 없습니다. 단 영작이 좀 짜잘한 게 나올 수 있고 저게 실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해달라.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가죠.